이번엔 화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몽골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의 이야기를 이순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 집 안으로 들어가자 마스크를 쓰고 있음에도 화재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화재가 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거실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불에 탄 흔적이 여전합니다. 몽골인 이주 노동자 텔몽 씨와 소라 씨 집에 불이 난건 지난달 25일. 어렸을 적 텔몽 씨를 키워줬던 할머니가 몽골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조문을 못 가게 되자 텔몽 씨와 소라 씨 부부는 몽골 전통에 따라 촛불을 켜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벽에 불이 붙었고 텔몽 씨 가족이 살던 집은 물론 옆집까지 피해를 입히는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설몽 씨와 소라 씨 부부는 1 2살큰 아이와 3살 작은 아이를 데리고 겨우 몸만 빠져 나왔고 옆집에 살던 대학생도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불이 이제 걸러가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아어 이제 죽을 만큼 와함 이제 갑자기 놀랐지. 그래가지고 가족분들 을 밖으로 빼놓고 옆집부터 사층까지 제가 문을 톡톡 쳐가지고 밖으로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은 갈 곳이 막막했지만 화재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방서에서 엄청 빨리 왔어요. 5분도 안됐안 됐고 왔어요. 그 빨리 안 왔으면은 큰일날 뻔했어요 그거 소방서 정말 가, 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우리한테 여기 인천 중 9월 3동 주민센터서도 에 우리한테 말해 도와주세요. 이들은 인천 네일을 여는 집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물주와 옆집에 살던 대학생의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탤몽 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내 소라 씨 역시 임신 4개월 중인데다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어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이 이들의 거처와 손해 배상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많은 국민들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워낙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씩씩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방 그기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준모 목사는 텔뭉 씨와 소라 씨 부부가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지원과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